안녕하십니까. 28의 미래를 반갑습니다. 꿈꾸는 시간에 참여해주신 해외 동포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등대와 나침반 같은 안내자 강병찬입니다. 혹시 학교 생활 중에 운동회 때 또는 어떤 조직에서 야유회 때 보물찾기 게임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오늘 저와 함께 내 안에 숨은 보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보물찾기 전에 연습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요. 인물 맞추기입니다. 채팅창에 누가 가장 빨리 맞추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죠? 네, 조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아, 이마가 조금 보이는데. 누굴지 아직까지는 채팅창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썹까지 보이는데요. 그럼 밑으로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 같다. 강병찬. 유재석. 난리 났네요.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재석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천론. 한 명이 아니고 세명 같은데요. 눈썹까지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3인방. 원장님. 김수. 아, 그렇죠? 원장. 예. 우리 김순봉 원장님과 김혜경 오. 본부장님, 이거 임지은 할것 교육계 같은데. 시장님. 어디가 꽃이고 어디가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숫자를 보시고 저와 연관된 의미를 한번 무엇인지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3은 저와 무슨 연관이 있는 숫자일까요? 오늘 강사 세 분. 아, 맞다. 세츠기. 아니고요. 강사 생활한 지 3년. 아, 제가 그렇게나 오래됐을까요? 어우. 네, 시간 지금이 세 강의가 가지. 3살 같은 피부, 야, 지금 대단하십니다. 성적 3등, 셋 중에서 3등이라는 내일 얘기가. 일자도 다 빼놨구나, 이번에. 네, 손주가 셋입니다. 8살, 6살, 3살에 네, 손주가 셋이 있는 아주 네, 귀여운 손주들입니다. 25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74이야! 결혼! 그런 결혼! 결혼! 아, 결혼하기! 25년 전에 결혼했다고요? 25세? 신체 나이여. 감사합니다. 아, 가들이 25세. 결혼한 25세 한 것도 맞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요. 아, 국무경력. 예, 25라는 숫자는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25개 있습니다. 35라는 거는 뭘까요? 이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결혼 생활이야.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 아들이 25살인데. 네, 대한민국 공군에서, 군복무 기간. 네, 맞습니다. 공군에서 35년간 군 생활을 하고 2년 전에 퇴직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으로서의 살아온 길과 또 제대하고 민간인으로서 삶,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내 안에 숨은 나를 찾아보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35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특수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학생이면서 바로 군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공군 하사로 임관을 해서 수원비행장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사 진급을 했고요. 미국 유학을 통해서 처음으로 견문을 넓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유학과 동시에 국제 결혼을 통해서 돈독하게 사랑을 싹트었던 제 짝꿍 갈비뼈와 결혼해서 바로 이렇게 이쁜 딸과 아들을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군생활의 최대 고비인 상사 진급을 놓쳤어요. 그래서 군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그 다음에 상사 진급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또다시 하고요. 부사관의 꿈인
원사 진급을 했습니다. 중사 상사 때 사진하고 원사 때 사진이 활짝 피어 있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파병을 갔다 왔고요. 6개월간의 해외 파병을 통해서 나라와 국가와 또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같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국가관을 또 키웠습니다. 2007년도에 최고의 계급인 공군 준위에 진급을 했고요. 평균 나이보다 한 2년 정도 제가 좀 빨리 진급을 해서 일학 스타가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 35년의 군생활을 통해서 보고군장 광복장을 수상을 했고 21여 차의 표창을 받으면서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군생활은 짧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을 했고 제가 원하던 목표와 계획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민간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프로젝트를 군대 생활 제대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평생교육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이러한 자격증을 1년 내에 다 취득을 했습니다. 군 경력 관련해서 자격 취득에서 일반 행정사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등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연계되는 자격증들이 많았지만 요양보호사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첫 직장 생활을 성남시 평생교육사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요.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장 생활을 한 이유는 제가 강사가 되기 위한 경험을 한번 갖고 싶어서 실버 쪽에 관심이 있어서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 관리와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방송시설에 대한 운영 등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폴란드의 직업성격 유형이라고 6가지의 흥미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들어가면 할 수 있고요. S형, L형이 있는데 25분과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6개의 직업을 보게 되면은 현실형, 기계조작과 기술의 적임인, 그래서 군인, 경찰, 엔지니어가 좀 속하고요. 탐구형에는 창조적인 탐구 활동가죠. 과학자, 심리학자, 경영분석가가 해당이 됩니다. 예술형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의 음악가인 작가, 배우 등에 해당되죠. 사회형은 타인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저와 같은 강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진취형은 설득과 영업 분야의 적임인 정치가, 판사, 경영인들이 해당되고 관습형은 체계적인 업무의 적임인 감리, 행정사, 안전관리사 등이 해당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관습형과 사회형의 적임자라고 나왔습니다. 관습형은 감리와 행정사, 안전관리사 등 체계적인 업무에 적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것 같고요. S형은 사회형이죠. 강사, 사회복지사 등이 타인을 가르침과 도와주는 이러한 CS에 저는 대표적으로 흥미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항상 SWOT,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인 SWOT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하고 또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S, 강점을 뜻하는 거죠. 저에게 강점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군생활 이외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 제가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저에게 위협은 정규직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강점과 그다음 기회를 적용해서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살려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은 저에게는 무대 공포증이 없죠. 그래서 뛰어난 강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회피하는 데 분석을 하면요. 100세 시대에
저는 맞춰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걸 분석하게 되면요. 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회피하는 분석을 하면요. 부족한 인맥을 사회활동 이제 시작하는 것에서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목표와 계획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죠. 목표를 정한 다음에 계획을 저는 열등분을 합니다. 최소 열등분을 해서 20개 이상은 너무 많아서 열등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 자격인 전기기능사를 취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10개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중에서 또 계획 중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겠죠. 왜 기능사를 취득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취득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돈은 응시료는 과연 필기 실기 각각 얼마인지 이러한 계획을 분석을 해서 저는 목표를 달성하곤 합니다. 유명한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단지 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세우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 강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도에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2022년도에는 강의 스킬을 배우는데 전념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공공기관의 강사에 도전을 했고요. 앞으로 25년도에는 월천강의 목표인 이러한 꿈을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저의 성장기는 바로 프로 강사가 되기 위한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서울시, 충청남도 구리시, 하남시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 데뷔를 했죠. 이제 불과 세 달도 안 된 프로 강사입니다. 자칭 프로 강사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한국강사신문에 우리 김순범 원장님께서 글을 게재해 주셔서 기사가 났죠. 아주 뿌듯한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부러움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부러움은 진나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본받고 싶은 강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본받고 싶은 강사가 있을 때 부러움과 열등감 두 가지가 있겠죠. 부러워하는 분들은 나도 저 강사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열등감이 살아계신 분들은 저 강사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생각들 하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타 강사 쓰리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예. 김미경, 김창호, 예, 그리고 김순복 원장 네 분이 계십니다. 예, 대단한 우리 1타 강사 세 분이시죠? 동의를 안 하시는가요? 예. 부러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진다는 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재능과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잠재력이 있을까요? 원래 있었던 것인데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고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격증을 저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제가 열정과 또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순응하며 함께하는 프로 강사가 되기 위해 나의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무대에서 펼쳐 보일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강사로 가는 여정이 멀게만 느껴지는데 나라는 배가 멈춰서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할 때 그런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노를 잡겠습니다. 나의 재능과 잠재력을 믿고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살아온 종착점에 도착하였고요. 지금은 프로 강사가 되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의 숨어있는 재능과 열정을 다시 깨워서 강사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한 줄기 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나침반 같은 안내자 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우리 강병찬 강사님. 너무 멋지세요. 목소리도 아주 부드러워.